안녕하세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1강과 2강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 3강이 시작됩니다. 1강과 2강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봤다면 우리가 앞으로 3강과 4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3강에서는 우리가 타이틀을 섬기는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이라는 단어를 붙여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런 단어를 들어볼 것입니다. 예전에는 리더, 그러면 무슨 카리스마가 넘치고 또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우리가 일 강과 이 강을 통해서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시고 또 섬김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섬김이 없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섬기는 리더십을 끊임없이 요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는지 몰라도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이니라 우리가 함께 또 연결해서 봐야 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그분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 매우 심각하고 심오한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의 역할입니다. 주종 관계가 주님이라는 말을 선포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란 말에는 이런 우리가 심각하고 심오한 뜻과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주인 대신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선, 선교적 삶이란 표현을 씁시다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두 장면을 보여드릴 터인데요 첫째는 이게 반얀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고 강의를 우리 교수님들로부터 듣는 중에 이 이미지를 보고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누구도 이런 섬기는 리더십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선생님이 이 비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반얀 나무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에 있는 나무입니다 보시면 거목이잖아요 주변에 다른 나무가 못 삽니다 저렇게 워낙 거목이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밑에 기거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담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냥 다 흩어지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저 나무가 살아있는 한은 거목입니다.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나무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쉬려고, 뭐, 얻어먹으려고, 뭐 하려고 다 오는데, 아쉬운 것은 저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거목이 버티고 있는 한은. 우리가 리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우리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리더를 여러분들은 추구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답은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 보면 나옵니다. 이반나 나무가 그렇고 두 번째 보여지는 나무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거목도 아닙니다. 뭐 어찌 보면 그냥 여러 많은 나무 중에 있는 하나의 나무들입니다. 근데 바나나 나무는 바나나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늘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나무 열매가, 바나나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옆에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나무가 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나무는 저 나무가 열매를 놓고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순이 올라와서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또 열매를 맺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 먹고 그리고 그 나무가 또 죽어가면 옆에 순이 올라와서 자라서 또 나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 불러 놓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어뭐 3년 동안에 공생애를 지내고 이 땅에 가셨지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복음이 그렇게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고요. 우리가 또이 후세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고요 주는 리더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얀나무와 같은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한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니그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 줄수 있을 터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적어도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과 특권이 있다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follower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더가 있고 follower가 있는데 이 리더의 l 를 대문자로 쓰면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 대문자 리더의 L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소문자 리더들이죠 리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스들은 그 리더를 쫓아가는 사람이야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쫓아가죠. 그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인식도 제대로 못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마냥 나무가 돼 버리고 말 거예요. 나라 내가 살아 생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뭘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뭘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그늘에 있어야 뭔가 좀 안식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죽어버리면 이 바나나 나무가 살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흩어지고 기억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바나나 나무와 같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 열매 맺어서 섬겨줘 그리고 끊임없이 살아 있을 동안 섬기고 네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제자들이 너를 따르는 자들이 나와서 또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주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리더십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몇 가지 단어를 통해 엮어 보겠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 손기는 리더십은 결국은 섬기는 협력 관계와 같이 가야 됩니다. 파트너십이죠. 혼자서 일을 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 보아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팀 사역을 했잖아요. 팀을 이루고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해주고 소개해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은 그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 사역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라는 표현을. 수고 있는데 그것은 협력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승효과란 말은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상승효과를 기대하면 1 더하기 1이 3, 4, 5, 6 이렇게 더 엄청난 결과들을 맺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모습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것은 너 혼자 단독으로 독불장군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너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바나나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열매를 통해서 섬기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로 지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사회의 방향을 보고,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날 섬겨주고, 나를 떠받들어 주고, 어, 저분을 막 사람들이 막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믿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너희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 역할을 해야죠. 리더로서는 앞서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고 저들이 따라오는지 돈을 보고 따라오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고 따라오는지 나로 인해서 저들이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나를 따라오는 건지 이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모습의 리더가 되고 그 리더십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관계, 섬기는 협력 관계의 모습으로 상승 효과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현대적 용어로 조금 연결을 시켜 본다면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첫째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리더로서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단어들을 보면 오늘날 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앞서가는 교육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고 적용해가는 단어인데 나는 성경을 보면 이미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미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짚어서 그대 시대적 상황에 다 말씀해주신가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통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무엇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러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에서 그리고 현실을 바로 볼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리더에게 저런 비판적 사고가 없이 어떻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협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팀사역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 보한 것처럼 마태곤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20절 끝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혼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할 것이야. 그런데 그 항상 해주시는 그분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부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야. 그분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협업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라면 우리도 함께 그들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섯 번째로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단세포적이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삶과 사역 속에서 우리가 이런 융합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도 지금 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에 임하고 있지만 교육 사회에서는 좀저 단어가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이미 벌써 저 단어가 오랜동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의 영역이 다르지만 그 영역이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을 보면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남을 생각해 주는, 남의 상황을 생각해 주는, 남의 삶의 정황을 살펴 주는. 아, 예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단어가 훨씬 더 피부에 와 줘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죠?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체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이 되어서 각 지체가 있는데, 지체 중에 조그만 것이 다쳤다 그래서 네 몸이 그걸 느끼지 않니? 어떠한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몸에 같이 붙어 있는 지체라면 그것을 배려해주고 고려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매우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볼때 이제는 마치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신학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선포하고 증거한지를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고요 자빌리보스 2장 5절을 다시금 우리가 되뇌어 본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잇고 그것도 종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따르는 나는 종이에요, 종.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거기에 설명이 필요할까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만든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학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자기의 자식이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유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고요. 이 소유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가 사역을 훨씬 더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되뇌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다시금 짚어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그 대답을 우린 지금까지 살펴본 거고요. 지금 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행하여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우리 주님 되신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토마스 아페스의 유명한 책이죠 그리스도를 닮음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바로 또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음,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 그냥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그냥 삶이 끝날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는 연결 시켜 볼수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소유 관계를 분명하게 찌으셨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누구의 것인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죠.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갈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이 불쌍한 인생들을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주셔서 그의 생명의 빛에 그 기이한 빛에 그 영원한 삶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만히 가만히 있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강에서 본 것처럼 원심적 선교 흩어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선포하게 하려는 것뭘 선포해? 자기 잘난 거?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뭐 대단하게 남보다 더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살려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비전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속성,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라. 그것은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일강, 2강을 통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 3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보여 주시고 확인하고 확정하는 구절입니다. 4강을 통해서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